인천에 가도 경기도에서도 지방광역시와 인구 10만도 안 되는 소도시에서도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니까 집주인들은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리고 있죠. 과연 이런 물건들을 동료 투자자나 지인들과 무리지어 가서 매입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임장을 다니면서 느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드리고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다 같이 몰려가서 매입하는 투자에 대해서 말이죠. 요즘에는 지역별 오픈 채팅방이나 투자자가 모여있는 밴드 등 부동산 관련 SNS를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가입 조건도 까다롭지가 않고 누구나 어렵지 않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집안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부동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실전 투자 모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임 자체가 나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도 역시 10년 전에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했었고 투자를 시작했었으니까요. 다만 지금은 그 모임 자체가 훨씬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모임 내에서는 예전처럼 권리 분석이나 상권 분석이나 지역 분석, 이 특수물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 어느 동에 어떤 아파트에 투자자가 몰린다. 이렇게 단순히 돈이 될 만한 지역을 찾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게 조심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부동산 투자 모임에 가입을 해서 어느 지역, 어떤 아파트가 돈이 된다는 정보를 기다리다가 그런 정보를 보고 우르르 가서 매수를 하는 걸까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아파트가 돈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누구는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두채 사서 2년 만에 3억을 벌었네. 누구는 법인을 만들어서 계속 단타를 쳐서 5억을 벌었네. 누구는 3천만 원으로 아파트 10채를 샀네. 서울 살던 내 친구는 5억짜리 집이 몇년 만에 10억이 되었대. 이런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왜 전셋집에만 살았지? 처음 이사 들어올 때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얼마 차이도 안 났는데 그때 집을 살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투자에 관심이 점점 생기는 거죠. 돈 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부동산이든 펀드든 간에 내가 일해서 버는 월급이나 이 종합소득 말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건 대부분이 원하는 일인데, 최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 것을 눈으로도 보고 또 귀로도 들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은 없는 부동산 투자의 초보자, 불인이라고 하죠.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불인님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인님들을 현혹시키는 투자 경험이 2년에서 3년 정도, 아니면 길어도 5년이 안 되는 병아리 강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죠. 불인님들은 집을 갖고 있던 친구들이나 가까운 지인들, 혹은 뉴스나 모임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을 접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집 마련을 하거나 성공한 투자 선배들을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해보려는 경우도 있죠. 일단 이 불인님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한 상태예요. 투자금도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적금을 깨서 억 단위로 현금을 준비해 놓기도 했고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뉴스를 찾아서 읽어보죠. 그런데 갖고 싶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새 아파트는 청약 통장의 가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되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가점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내집 마련하지 않고 버티자니까 인근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계속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병아리 강사들을 만나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얘기하는 투자 사례를 들어보면 실제로 본인이 투자했던 물건인데다가 투자를 해야만 했던 이유, 호재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고 수익률도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 말만 잘 따르면 똑같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아리 강사나 부린님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 사례는 2013년 이후에 서울과 인접한 아파트였을 거예요. 서울과 인접한 도시는 중형과 대형의 입주 물량이 귀했고,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규제가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많은 유동성이 유입돼서 전체적으로 상승한 시장이었어요. 본인들이 물건 선별을 객관적으로 잘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오르는 시장에 물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높은 수익률을 얻었으니까 여기저기 떠돌고 다니면서 자신의 강의만 듣고 찍어주는 물건만 사면 똑같이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죠. 실제로 현혹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부동산 투자 관련 카페나 서점에 가서 책을 읽어봐도 뉴스를 봐도 성공 사례만 보이고 들리니까 병아리 강사들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실력이 있었건 운이 좋았건 간에 돈을 번 사람들의 사례는 순식간에 멀리멀리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실패한 사례는 실패 건수에 비해서 별로 소문이 안 나요. 사람들이 실패 사례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거니와 부동산의 특성상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자신한테 굳이 득이 될 게 없는 일을 소문내지 않는 거죠. 실패한 분들은 창피하니까 입을 닫고 벙어리 냉가슴 앓다가 부동산 투자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제가 올해로 꼭 10년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2010년에 함께 경매 공부를 시작했던 동기들이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치킨집을 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 뭐 병원 다니던 분 여러 명이 있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임장 다니면서 함께 노력을 했었죠. 물론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다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딱 3명만 부동산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7명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열정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떠나게 된 원인은 아무 부동산이나 사도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멘토의 추천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을 낙찰받거나 매매로 사려고 할 때 누군가 추천해주는 물건을 맹목적으로 믿고 사게 되면 머지않아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할 때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할 때는 그 이유가 별 도움이 안 돼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역전세를 맞기도 하죠.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실패했던 사례를 카페나 SNS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떠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쓰린 가슴 부여잡고 텅 빈 통장 보면서 씁쓸하게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리님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환상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한 지역에 자신이 가진 투자금을 모두 몰빵하는 것도 대부분 부리님이죠. 부동산은 일단 금액 단위가 다른 사고 팔 수 있는 물건들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사고 파는 물건 중에 비싼 축에 속한다는 자동차보다도 몇 배나 비싼 물건들이 넘쳐나죠. 길거리를 지나다가 1억이 넘는 자동차를 보는 일은 흔치가 않지만 1억이 넘는 집을 보는 것은 아주 흔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비싼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사는 데는 실제로 그 돈이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3억짜리 아파트를 투자 용도로 매입을 하는데 전세가 2억 6천이라면 내 돈은 4천만 원만 들어가게 됩니다. 세금을 제외하고요. 그게 다른 재화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집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내 집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줄수록 전세가나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집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형태로 집에 거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사는 분들이 집주인에게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집주인은 소액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가 2년 정도 후에 3억 4천만 원이 된다면 4천만 원을 투자해서 4천만 원을 번 꼴이 되는 거죠. 단순 수익률은 4천을 넣어서 4천이 나왔으니까 100%가 되는 거고 연수익률로 보면 50%에 육박하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는 투자처입니다. 수도권에서 대세 상승기에 돈을 벌었던 병아리 강사들이 부리님들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지역과 아파트를 찍어주고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몰고 해당 아파트에 가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돈을 벌었던 수도권 시장은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이미 매우 커져가지고 한 채당 수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방 물건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지방의 대규모 건설사가 지은 입주 10년 차 이내 아파트를 추천해 주니까 지방의 가격을 원래 알지 못하는 수도권에 사는 부리님들은 눈이 휘둥그레지죠. 이렇게 좋은 새 아파트가 3억밖에 안 해? 그런데 투자금은 3천만 원밖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사 추천대로 막 주워담습니다. 오픈 채팅방이나 투자자 모임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나 여기 가가지고 대장 아파트 2천만 원에 잡고 왔어. 여기 입주 물량도 없고 호재도 많아서 좋아 보이더라고. 한 명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2명, 4명, 8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아파트를 찾게 되고 집을 자주 보여달라고 전화를 받는 소유자들은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가격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부리님들은 더 모여드는 거예요.
평일에 휴가를 내서 어렵게 찾은 부동산에서 부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지금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는 이게 제일 싸고 괜찮은 동호수야. 오늘만 벌써 전화 10통 받았고, 이번 주말에는 10팀 이상 반문 예약이 잡혔어요. 한 시간 내로 살지 말지 결정하셔야 돼.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천만 원 싸게 살수 있었던 집을 호가인 3억 6천만 원에 그대로 가계약금을 쏘고 수일 내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죠. 너무 급하게 산거 아닌가 잠시 후회도 되는데, 일주일, 이주일 지날수록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온 건지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돼서 순식간에 3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호가가 오른 것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나 동료들 모임에서 부럽다면서 축하를 받습니다. 이때쯤 되면, 야, 두달 만에 2천만 원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건 사이버머니예요. 부동산 투자는 실제로 매도하고 세금 다 내고 내 주머니에 잔금이 꽂힐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그걸 모르는 거죠. 누군가 내 물건을 사줘야지 끝이 나는 게임이란 걸요. 그리고 3개월 정도 후에 잔금을 치면서 전세 들어올 사람을 3억 2천만 원에 구하기로 합니다. 중개사가 하는 말이 전세는 3억 2천만 원에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거라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자금 4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 3천만 원 정도로 다른 투자 물건을 찾고 또 계약을 하죠. 여기서 세 가지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한 사람의 말대로 지금처럼 투자자들이 꾸준히 들어와서 가격을 높여놓고 나는 전세를 잘 맞춰서 투자금을 4천만 원에 맞추고 2년 정도 후에 4억 원 정도에 파는 성공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죠. 두 번째로는 3개월 후에 잔금을 내야 하는데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투자자가 많이 유입되는 시장을 이 처음 경험해본 중개사는 걱정 말라고 이 가격에 이 정도 물건이면 전세 금방 나간다고 확신을 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평소에는 한 달에 5건 이내로 전세 물건이 있어서 금세 거래가 되곤 했는데, 많은 투자자가 한 번에 몰려와서 집을 다량으로 샀고 전세를 한꺼번에 내놓으니까 전세 물량이 30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왔으니까 잔금 시기도 비슷하죠. 전세도 비슷하게 내놔야 돼요. 그런데 전세를 찾는 손님은 한정적이니까 마음 급한 투자자들은 전세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죠. 전세를 못 맞추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던가 아니면 잔금을 못 치르고 계약금을 몰수당할 판이니까요. 3억 2천만 원에 나갈 거라고 예상했던 전세가 3억 1천, 3억 2억 9천까지 계속 내려가요. 이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적으니까 당연한 결과죠. 2억 9천만 원짜리 중에서도 올수리한 물건만 거래가 되고 결국 전세를 잔금 때까지 맞추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자기 뒤로도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서 매매가를 올려주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전세 물량을 동시에 많이 내놓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 중에 또 법인으로 매입한 물건들은 더욱 낭패죠. 세입자들은 같은 가격에 똑같은 물건이라도 법인명의 물건은 비선호하기 때문에 공실 기간이 더 길어지고 투자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투자금이 늘어나게 되면 수익률은 금세 반토막이 나죠. 우르르 몰려가서 사면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종종 만나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잠깐 피해가거나 아니면 전세 기간이 긴 물건을 사는 것이 좋죠. 이세 번째로는 전세는 잘 맞춰서 투자금은 적게 들었는데 2년 정도 후에 팔려고 내놨더니 이 샀던 가격보다 못 받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는 경우죠. 내가 살때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잠깐 동안 가격이 반등했었는데 막상 팔 때가 되니까 내 물건을 비싼 가격에 사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전세가율이 높고 내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은 지방으로 갈수록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자가 비율,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고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의 비율이 낮아요. 그만큼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서울은 전국 평균 57%에 비해서 자가 비율이 14%나 낮은 43%만이 내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수요자가 투자로 갖고 있는 내 집을 살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전북이나 전남, 경북은 거의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고 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내 집을 사줄 만한 실수요자가 수도권보다 훨씬 적다는 뜻이 됩니다. 지방의 경우에 내 집을 투자자가 사주지 않는다면 실수요자가 사줘야 하는데 이 실수요자는 묻지마 투자자들처럼 막 사지는 않거든요. 꼼꼼하게 가격 비교를 해보고
내 직장이랑 가까운지, 편의시설이 좋은지, 학군은 어떤지, 전세를 안 살고 굳이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삽니다. 이런 분들이, 아,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욕심을 낼 만한 집을 사셔야 돼요. 부리님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투자 얘기를 하고, 모여서 강의를 듣고, 현장 중개업소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온 다른 투자자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집을 팔 때도 항상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 중한 명이 와서 좋은 가격에 사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것은 냉정한 실거주자들이고요. 투자자들의 비율보다 10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도 인구 20만이 채안 되는 소도시에 투자를 들어갈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냉정한 실거주자의 입장에서 정말 위치가 좋고 살기 좋고 가치가 오를 만한 곳을 골라서 매입을 하셔야지 단순히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다고 무조건 매입을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역시가 아닌 지방시장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심각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 투자 또한 유의하셔야 돼요. 입주 시에 전세를 맞출 수 있는지, 전세를 맞추지 못한다면 나머지 잔금을 내기 위해서 얼마의 투자금이 더 필요한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 내가 준 천만 원의 프리미엄보다 누군가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나한테 사가길 바라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실거주자가 살 만한 아파트만 공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현금, 즉 유동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세자금 대출과 낮은 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지 않는 묻지마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해당 부동산이 돈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 집을 사줄 사람이 많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식으로도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투자금에 비해서 실제 가격이 큰 부동산 투자의 특성상 10번을 성공적으로 투자를 했어도요. 한 물건만 투자 실패를 하면 혹은 전세를 못 맞춘다면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패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게임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 번의 실패를 대비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실 이 타격 정도가 아니라 10번 잘해서 번 돈을 모두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저도 초창기에 실패를 경험해 보긴 했는데 다행히 금액 자체가 저렴한 소형 부동산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큰 타격 없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몇억짜리 물건에 베팅을 하곤 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조사를 나가셨을 때 중개사가 에이, 좀 늦으셨네. 한 달만 더 빨리 오시지. 아니면 아우, 작년에 저렴할 때 사시지. 이런 말을 해도요. 실망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물건을 보고 현장 조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자죠. 들어간 돈에 비해서 나오는 돈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가는 돈이 적을수록 좋다는 얘기도 되죠. 매매가가 3억에서 3억 2천으로 약간 올랐더라도 전세가가 2억에서 2억 8천으로 더 많이 올랐다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전세 맞추고 잘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현장 중개사들은 대부분 매매 가격만이 기준이 됩니다. 매매가 3억일 때 샀으면 물론 저렴하게 산 것이지만 전세가가 2억이니까 투자금이 1억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조금 뒤늦게 들어갔어도 매매가가 3억 2천으로 올랐는데 전세가 2억 8천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서 투자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든다면 수익률이 더 좋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 3억일 때안 샀냐? 이건 투자자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더 가치가 오를 만한 객관적인 여러 조건이 갖춰졌고, 원하는 가격에 전세를 맞출 수 있다면, 소신대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먼저 매입했다고, 혹은 선진입한다고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참, 그리고 제가 이번에 쓴 책,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는 현장 조사를 나가기 전 사전 조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그렇다고 현장 조사는 아예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닌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는 시간이 없다고, 해당 지역에 가보지도 않고 전화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방법은 실력이 늘지도 않을 뿐더러 실패의 지름길이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남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몰려가서 사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을 통해서 신중하게 투자하시라는 말입니다. 최근 여러 지역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오를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는 지역마저 분양권과 새 아파트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물건에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큰 실패를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 영상이 내집 마련이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